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영원히 거하신다 그러셨는데 한번 우리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언어로 우리 한번 양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한번 그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임재가 오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 보면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여호수아를 오늘 보면서 젊고 야망이 있었지만 경험도 없었고 모세같이 하나님 대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지도 못하고 홍해도 가르지 못하고 그 많은 40년 동안 귀한 리더십도 여호수아에게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라는 그 뜻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가 오늘 여호수아 1장에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연대는 지금부터 약 3400, 그러니까 BC 140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BC 1405년에 돌아가시고 오래된 책이죠. 우리 한국 역사는 지금부터 오래전이라고 하지만 성경 역사는 더 오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들, 또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으로 내렸다가 그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일들,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해가 지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중천에 하루 동안 머물게 해서 싸워서 이기게 했던 사건들, 이런 기가 막힌 사건들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라는 책에서 정말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은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줄줍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빨간 줄로 굽고 파란 줄로 굽고 동그라미 치고 삼각형 이 절에다가 하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였다. 또 한 절 더 있습니다. 여기에도 줄구실 분은 원하시면 하세요. 여호수아 23장 14절 이건 훗날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인데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두 구절입니다. 21장 45절과 23장 14절 요 두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은 그의 말씀하신 것을 응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하시는 분이다. 왜요? 하나님 그 성품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땅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 가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셨어요. 언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그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되셨고 신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을 주리라 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오늘 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실패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저 하나님 나라까지 갈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는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을 태동기부터 그들을 돌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에게 온갖 불평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견디며 그들 옆에서 늘 같이 진행했던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명처럼 사랑했던 백성을 남겨두고 모세는 저 느보산으로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을 등으로 놓아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모든 시련과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견디고 인내하면서 감수해왔던 그들을 모세는 등 돌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느보산으로 올라가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익숙했던 백성들과 그 같이 함께 생활했던 그 백성들을 떠나고 낯선 곳으로 혼자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그런데 이거는 모세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묵묵히 익숙했던 곳과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나고 혼자 묵묵히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영혼을 준비하고 희망을 가지고 머지않아 우리들은 다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다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만나야 될 때가 있기에 그러나 우리가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두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 목적지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면 아무데나 그냥 우왕좌왕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 오늘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오늘은 평강교회를 운전하고 가야 되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목적지를 바라봐야 일어나 갈 수 있는 겁니다. 민수기 34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야 될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2절 오늘 1장 2절에 일어나라 그럽니다. 모세가 죽었고 이제는 지도자가 없지만 나의 약속은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너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인 모세도 모세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은사가 있든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든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교회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때에 공상주의에서 이 신약 성경 서적들, 종교적인 서적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교회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신자들을 순교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서오게 된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으면 그렇죠. 내가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세요. 주는 땅을 바라보세요. 요단강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주는 땅.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 분사로 사용했어요. 이미 주었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already, 신학적으로 말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우리는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예요. 이미 already,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야곱이나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백성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사고 파는 거래가 필요 없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선물로 주은 거예요. 기프트입니다. 여러분, 선물로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기업의 땅,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땅을 믿음으로 우리가 착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타이틀이 있으면요, 그건 분명히 내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다 내서 이 자동차는 내 것입니다 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 자동차에 대한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샀는데 집을 다 물었어요, 모기지. 그러면 은행에서 그 타이틀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 집은 이제는 은행의 집이 아니라 당신의 집입니다. 타이틀이 있으면요, 누가 와서 이 집은 내 겁니다, 이 차는 내 차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타이틀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타이틀과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거룩한 운동, 거룩한 헌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그걸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여러 강대국이 주변에 있을지라도, 가나안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경험, 싸움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게으리 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오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 자격 물어보지 않습니다. 배웠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 나 오늘 주님께 나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 주님이 그 누구도 오늘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거기에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젊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보다 모세를 더 잘한 종은 없었을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여자에게서 난 사람들 중에서 모세보다 큰 죄가 없었다 그랬는데,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을 볼 때마다 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늘 절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어쩌면 때로는 낙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을 볼 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정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낙심하고 있습니까? 뭐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오십니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오늘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질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정탐한 결과, 12명이 정탐을 했었어요. 오래전에 모세가 생존할 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전쟁의 전문가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철병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새는 견고했습니다. 정탐꾼들이 하늘의 성벽에서 둘러싸인 성읍들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도 함께 통곡하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들의 견고한 성읍도, 철병고도, 저들의 신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호수아는 젊고 경험도 없다 할지라도, 모세와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다윗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느헤미야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갈이 우물에서 발견한 그 우물 샘물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생활하고 일주일을, 1년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젠다에서 빼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빼놓고 우리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있지만 그 계획 안에 내가 중심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는 그저 사이드 플레이어고, 우리는 그저 손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걱정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할 때는 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시험과 낙담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실패도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망가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사업이 문을 닫아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그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씀처럼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더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고, 낙심한 일들이 몰아칠 때도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을 하나의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더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떠나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과거에
많은 실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반몰 이루는 때도 정말 우리 몸이 아파서 정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정말 나에게 어려움을 주므로 인해서 내가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플 때에도 오늘 하나님이 그거를 다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위로와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과 같고 위로의 말씀이라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것과 같이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일어서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은 저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수아가 헷족 속과 싸우고 여부수 족속과 곳곳에서 정착하고 자리 잡고 있는 그때 그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싸워야 했어요. 그들의 민족과 싸워야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어느 도시에 들어가서 멸할 필요도 없고라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의 길은요 싸우는 길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동안도 특별 새벽기도를 일주일 했는데 예, 그래도 일어나서 나오시려고 애쓰신 분 성도님도 계시고 6일 내내 나오신 분도 계시고 5일 정도 나오신 분도 계시고 뭐 3일 정도 나오신 분도 계시고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도 지금 고개 못 드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나오신 분이고 It's okay. 그러나 제가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님들이 계셨다는 거. 제가 이 특별 새벽기도가 뭐 특별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누군가가 저에게 꼭 무슨 좋은 일들, 하나님이 역사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특별 새벽기도 때마다 그걸 경험해요. 근데 요번에는 아무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요번엔 이상하다. 왜 특별 새벽기도인데 아무도 간증이 없지 하는데 오늘 그 간증을 제가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도 듣기 싫으니까 아멘 소리도 안 하죠. 말씀 드릴까요? 네, 우리 김소민 집사님, 서민 집사님이 특별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간호대학원을 졸업했거든요. 자리가 일자리가 필요한데 목사님 저 유도 병원에 됐어요. 할렐루야. 입 좋은 병원에. 아, 그래서 속으로 감사하는데. 더 귀한 얘기,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이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고 우리가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은 명예요, 무슨 지식이요, 재물과 이런 걸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정확하게 뭐 그렇게 따분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 지키냐.
적당히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를 적당히 하는 것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한 것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좀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나에게 참 힘들다. 이 말씀을 좀 안 읽고 나에게 좋은 말씀, 소화시키기 좋고 복된 말씀만 좋아하지 말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게 다 나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지킬 때 거기에는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일 가게 하시는 분들은 지나가면서 내일 가게만 보신대요. 구두 신발 파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구두만 보고 다닌대요. 저는 목만 보고 다닌지 아세요? 어딜 가면 꼭 교회만 보고 다녀요. 야, 저 교회는 참 잘생겼다. 저 파킹장은 참 넓다. 아, 저 곳은 참 교회를 지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것만 보고 다녀요, 저는. 아는 것만큼 보는 거예요. 많이 알면 많이 봐요. 근데 안다는 거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고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성공하리라는 비결 그 자체는 주체는 누구냐? 내가 아니고 그 성공의 주체는 세상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뭐 돈이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명예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존경을 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과 성공은 내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형통과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누구 인생입니까? 내 인생은 내 거지. 내가 누리는 것도 내 거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객체가 되어주셔서 내가 하는 거, 원하는 거 좀 밀어주시고 내 뜻대로 좀 잘 되게 해주시는 거면 그게 우리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 나 잘 되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적인 형공이고 세상적인 성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누리고 가져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린 실패입니다. 왜 그럽니까? 인생은 여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잠깐 있다가 우리는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메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손잡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옷을 준비하고 세수하고 피부 마사지하고 머리 잘 꾸미고 화장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곳이지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진짜 형통은 우리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조화. 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형통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우리가 메인 이벤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로 걸어가세요. 정도로 걸어.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도 나는 정도로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거 어려워도 나는 이 길밖에는 살 길이 없으니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준비 장소예요. 배우고 실습하고 연습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헤어지다가 다시 만날 때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바라고 위로해 주시며 지키라고 하신 말씀 오늘 그 성경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도 잘 준비하다가 신랑 대신 예수님 팔짱 끼고 영원한 메인 이벤트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방송으로 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